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논술 얘기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집중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비법입니다. 박기호 선생님도 하는 방법. 자, 그게 뭘까요?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뭔지 보이나요? 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은 만성피로, 소화불량, 이장장애, 계속 이제 앉아만 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피로감 느껴지고 이런 피로와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명약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없앨 수 있는 건 뭐냐? 녹차입니다. 녹차. 중화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속에 균형을 잡아줘요. 그래서 산성물질들을 없애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줘요. 자, 알파파. 우리 집중력 그럼 알파파죠? 알파파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우리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주는 걸 알파파라고 하는데 이 알파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렇죠. 집중하는 명상. 그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또 바로 태아닌 성분이에요. 태아닌. 녹차 속에는 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태아닌이 알파파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차를 한 잔 마시면 30분 만에 뇌에 태아닌이 전달되고 40분 만에 알파파를 분비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의 연구진에 의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녹차는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 명상 시 녹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시생들이 녹차를 주로 마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선생님 녹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 왜 그래요? 자, 그 원인은 바로 카페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녹차의 효과를 최대한 태아닌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당기고 잠이 잘 오지 않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이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최대한 100mg 한 잔에 그 정도의 절반이 일반 녹차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분말 녹차는 그보다 더 작아요. 가루 녹차, 티백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볶은 녹차. 그래서 이 볶은 녹차가 제일 카페인 함량이 적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보고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나는 카페인이 아무리 들어와도 잠을 잘 자요. 그러면 커피나 일반 녹차 마시면 됩니다. 특히 일반 녹차 마시면 되고 자, 저는 카페인에 민감해요. 그러면 볶음 녹차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볶음 녹차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그거 마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박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집중하는 방법,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집중력 강화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논술은 박기호다.